엄경 보현 행원품 서분 그때 보현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러의 공덕은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많은 겁을 계속하여 말씀하실지라도 끝까지 다하지는 못하실 것이니 만일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거든 마땅히 열 가지 넓고 큰 행운을 닦아야 하느니라. 열 가지 원이란 무엇일까?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하며,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하려는 것이니라. 예경 제불은 선재동자가 사례어 여쭙되 위대한 성자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오며 내지 어떻게 회향하오리까?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을 보현 행운의 힘으로 깊이 믿고 이해하여 눈앞에 계시듯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많은 몸을 나타내어 그한몸한 몸이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이러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계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상속하여 끊임없이 예견하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칭찬 여래원 선남자여 또한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낱낱 티끌마다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에 내 마땅히 깊고 수승한 이해로 앞에 나타남을 알아보아 변제 청려의 해보다 더 미묘한 혀를 내고 낱낱 혀마다 한량없는 음성을 내며 낱낱 음성마다 한량없는 온갖 말을 내어서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계속하여 꺼내지 아니하되 끝없는 법계에 두루두루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찬탄도 다하려니와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찬탄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상속하여 끊임없이 찬탄하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광수 공양은 선남자여 또한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의 그 하나하나마다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가지가지 보살들이 둘러 계시매 내가 보현 행운의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직견을 일으켜 눈앞에 나타나심을 알아보아 여러 가지 어떤가나 묘한 공양구로 공양하되 이른바 꽃과 꽃알의 하늘 향과 하늘 일상과 하늘 옷과 가지가지 하늘 향과 바르는 향아사르느냐 가라향과 이와 같은 것들의 낱낱 무더기가 수미산만하며 또한 여러 가지 등은 우유 등이며 기름 등이며 여러 가지 향유 등인데 이와 같은 등의 낱낱 심지는 수미산 같고 기름은 큰 바닷물과 같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입니다. 진리의 길에 옳게 나아가는 이어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는 공덕은 잠깐 동안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한다면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백천가지 나유타분과 가라분과 산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또한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여러께서 공양하기를 성취하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는 넓고 크고 가장 수승한 공양이니 호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며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없이 공양하여도 몸과 말 같으스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참회 업장은 선남자여 또한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 없는 법으로부터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 같듯으로 짓는 모든 악이 한이 없고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널리 법계에 한량 없는 세계의 모든 보살님들 앞에 치성으로 참회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으로 모든 공덕에 머물러 있으오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없이 참회하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희 공덕은 선남자여 또한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만은 여러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만은 목숨을 버리고 이와 같이 행하기를 어려운 고행으로 가지가지 바람일 문을 원만 하고 가지가지 보살 기지를 증득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내지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나누어 주실 때까지의 모든 성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길 바라며 저 시방 모든 세계의 육도에서 네 가지로 생겨나는 모든 종류의 중생들이 짓는 한 티끌만한 공덕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며 시방 삼세의 모든 성문과 벽집을 유황 무학의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할 것이며 모든 보살들이 한량 없는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닦으면서 가장 높은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 기뻐하려 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없이 함께 기뻐하여도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청전 법륜은 선남자여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방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마다 각각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만은 넓고 큰 부처님 세계가 있으니 이 낱낱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만은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모든 보살로 둘리시어 계시거든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서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내가 항상 부처님께 바른 법을 쌓아 주시기를 권청하는 것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생각, 상속하고 끊임없이 권청하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불주세원. 선남자여, 또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만은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드시려 하실 때와 또한 모든 보살과 성문, 영각, 유황무학과 내지 일체 모든 선지식에게 두루 권청하되 열반에 드시지 말고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만은 것도록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권청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생각 상속하고 끊임없이 권청하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상수불학원.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바세계의 비루자나 여래께서 처음 팔심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가설 불가설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되 자신의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자신의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고 자신의 피로써 먹물로 삼아 숨이 산 만큼만은 경전을 쓰셨듯이 법을 존중히 여기고 고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하물며 어찌 왕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궁전이나 정원이나 숲등 온갖 곳에서의 가직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이겠느냐. 또 보리수 아래서 큰 보리를 이루시던 일이나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시고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키시며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놔두시어 온갖 대중이 모인 곳에 계실 적에 혹은 모든 대보살 대중이 모인 도량이나 성문과 벽지불 대중이 모인 도량이나 전륜성왕 소왕번속들이 모인 도량이나 찰제리나 바라몬 장자 그사들이 모인 도량이나 내지 천룡과 팔부신장 사람인 듯 아닌 듯 무리들이 모인 도량에 계시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회중에서 운만하신 음성을 마치 큰 천둥소리와 같게 하여 그들이 조함을 따라서 중생을 속속시키던 일이나 내지 열반의 드심을 보이시던 이와 같은 온갖 일을 내가 모두 따라 배우기를 원하니 지금의 비로소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듯이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생각 생각 가운데 모두 다 따라 배우려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여도 나의 이 따라 배우려 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생각 상속하고 끊임없이 따라 배우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을 것이니라. 항순 중생원. 선남자여, 또한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알에서 나고 태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화하여서 나기도 하나니 이것들이 지수화풍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공을 살기도 하며 풀과 나무를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 게 가지가지 종류와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형상, 모양, 수명, 종족, 이름, 심성, 직연, 욕망, 행동, 위의 의복, 음식을 가지고 여러 마을이나 성읍이나 궁전에 살기도 하며 내지 하늘과 용 팔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며 발 없는 것, 두발 가진 것, 네발 가진 것과 여러 발 가진 것이며 빛깔 있는 것, 빛깔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의 뜻에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섬기며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양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어주고 기르른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며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은 이와 같이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나니 만약 보살이 중생의 뜻에 수순하여 나아가면 곧 모든 부처님께서 수순하여 공양함이 되며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여래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나 나게 하면 곧 모든 여래로부터 환희하게 하심이니라. 어찌하여 그럴까?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으심으로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정적을 이루시기 때문이니라. 비유하건대 넓은 벌판 모래밭 가운데 한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잎이나 꽃이나 과실이 모두 무성해지는 것과 같아서
삶과 죽음의 넓은 불판에 보리나무도 역시 그러하느니 모든 중생으로 뿌리를 삼고 여러 불보살과 꽃과 가시를 삼으니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즉시로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화실이 성숙되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만약 보살들이 대비의 물과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성취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진리의 길에 바르게 나아가는 이여,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알지니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면 능히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을 중생의 뜻에 수순함으로 곧 부처님께서 공양함을 성취할 것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의 뜻에 따라 수순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수순은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상속하고 끊임없이 수순하여 받들금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나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보계 회향원. 선남자여, 또한 지연 공덕을 널리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모든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모든 병고를 영영 없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 속히 성취하여 모든 악취의 문을 닫아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보이며 모든 중생이 쌓아온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괴로움은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여 마침내 더없이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길 바라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회향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회향은 다하지 아니하여 생각생각 상속하고 끊임없이 회향하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총결분, 선남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대원을 구족하고 원만하게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대원에 수순하여 나아가면 능히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에 수순하여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행운을 원만히 성취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시방에 가득한 한량없고 끝이 없는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의 많은 모든 세계의 가장 으뜸가는 묘한 칠보와 또한 모든 인간의 천상에 가장 수승한 행복을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과 불보살님들께 공양하기를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의 많은 겁이 지나도록 항상 계속하여 공양을 올린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이 대원왕을 잠깐 동안 듣고 얻는 공덕에 비교하면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내지 우파니 사타분의 일에도 또한 미치지 못할 것이니 다시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대원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개송이라도 쓴다면 속히 오목한업이 소멸하여 세간에 있는 심신의 모든 고뇌와 내지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의 많은 모든 악업이 다 소멸하며 또한 모든 마군과 야차, 나찰, 구반다, 비사사, 부다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오히려 발심하여 가까이 와서 수화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 대원왕을 외우는 사람은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 세상 살아가는 데 조금도 장애가 없으리라. 모든 불보살님들이 칭찬하시며 모든 인간들이 천상 사람이 다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중생이 공양을 다하리니 이 선남자는 훌륭한 사람 몸 받아서 보현보살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이루고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과 같은 미묘한 몸을 성취하여 32 대장부 상이 구족할 것이며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가는 곳마다 으뜸가는 가문에 태어나며 능히 모든 나쁜 것을 깨뜨리고 모든 나쁜 친구는 멀리 여의고 모든 외도는 다 주복받고 온갖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 마치 사자왕이 무짐승들을 굴복시킨 것과 같아서 능히 모든 중생의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또이 사람이 임종할 마지막 순간에 육신을 모두 다 무너져 흩어지고 모든 친척 권속은 다 버리고
떠나가고 모든 위엄과 권세 또한 잃게 되어 고관대작과 궁성 안팎과 코끼리 말 수레와 보배 비밀 창고들이 하나도 다시 따라오지 않지만 오직 이 대원 왕만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며 어느 때나 그 앞길을 인도하여 한순간 동안의 극락세계에서 왕생할 것이니라. 왕생하고는 즉시 모습이 단장하고 엄숙하여 공덕을 구족한 문수사리보살과 보현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님들께 둘러싸여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드리라. 그때 그 사람은 연꽃 속에서 태어나며 부처님의 수기받음을 스스로 볼 것이며 수기를 받고는 무수 백천만억 나유타급을 지내도록 멀리 시방의 불가슬 불가슬 세계의 지혜의 힘으로 중생의 마음을 따라 이익되게 할 것이며 오래지 않아 보리도량에 앉아 마군을 항복하는 등 정각을 이루어 법문을 베풀어 능히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자그티클 수만큼 많은 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그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교화하여 성숙시키기도 하며 또 한량없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라. 진리의 길을 바르게 나아가는 이여.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대원왕을 듣거나 믿고 다시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널리 남을 위하여 연설을 한다면 이 사람의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 대원왕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고 마땅히 자세히 받으며 받아서는 읽고 읽고는 외우며 외우고는 항상 지니고 베껴 써서 널리 남을 위해 연설한다면 이 모든 사람은 한 생각 동안에 모든 행운을 다 성취하며 얻은 복덕은 한량이 없고 값없어 번뇌의 큰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들을 건져내어 생사를 멀리 여의고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니라.